이 부분은 본인이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전 그 말에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전에 촬영장에 다녔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주연은 주연이란 이유가 있네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배우랑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 황홀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고요. 제가 한 작품에 출연하기 위해서 파주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캐스팅 제의가 불과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말로는 이틀이긴 하지만 픽스까지 포함하면은요. 하루입니다. 하루. 쉽게 뭐 촬영하기 하루 전에 픽스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 어려운 걸 해내야죠. 뭐 아무튼 대본을 받고 뭐 부랴부랴 내가 어떤 대사를 하는지 이런 것부터 파악을 했고 분석을 했고 어떤 상황인지 뭐 이런 그림들을 그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대사를 칠 것인지 어떤 방식을 할 것인지 수만 가지 그림도 그렸고요. 그렇게 해서 촬영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부담감 없이 촬영하기 위해 주연 배우님과 몇몇 단역들끼리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많이요. 웬만하면은 이런 리허설 없이 바로바로 하긴 하는데요. 제 느낌에서는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리허설을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몇 번을 실수를 했습니다. 뭐 그 다음 대사를 해야 한다, 뭐 빨리 대사를 쳐라, 뭐 이런 피드백이 왔어요. 근데 솔직히 그 주연 배우님의 목소리가 조금 컸으면은 제가 바로 그 주연 배우님의 대사 끝나자마자 바로 대사를 쳤을 텐데 너무 작게 대사를 쳤습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저는 좀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긴 있어가지고 이 소리가 잘 들렸을까요? 그리고 주인은 조금 시끄러웠고요. 그래갖고 몇 번의 이 네 제가 그 다음 대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약간 텀을 주면서 뭐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주연 배우님의 그런 뭐 큰 조언을 해줬습니다. 뭐 물론 뭐 제 잘못이기도 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그래서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뭐 그런 짬도 아니고요. 뭐 아무튼 그런 장면을 계속 여러 번 리허설 돌아가고 결국 호흡이 맞아져가지고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 위치라든지 조명 위치라든지 이런 뭐 조정할 때 살짝의 짬이 있거든요. 텀이 있고 휴식 아닌 휴식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어질 때마다 주연 배우님과 뭐 다행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잘하라고 뭐 파이팅 있게 여러 가지 조언을 진짜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OK를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OK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은 본인이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전 그 말에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자극을 받았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제 이름에 있어서 제 본명 이름과 제 이미지와 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님, 주연 배우님은 저한테는 너는 김규민, 규민이가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규민이란 이름이 어울리는지 아무튼 이런저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와 진짜 이거는 평생에 기억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주연 배우님은요. 단역부터 시작을 해서 주연까지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 산전수전 뭐 엄청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연 배우님의 시선에서는 저를 볼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서로의 긴장을 풀 겸, 뭐, 한 씬, 한 장면을 위해 이런 뭐, 등등등 태도 등을, 와,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 배우님의 그 주연 배우님의 그런 진심 담긴 눈빛 아이 컨택트 정말 느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요. 드라마든 영화든 주연이 되면 단역분들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어깨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만감이 교차되는 촬영장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주연 배우님과 같은 위치 또는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연기할 수 있게 되면요. 정말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런 이야기들, 안주삼아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건 팩트입니다.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정말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자 아자 아자.